기본이 나올 예, 때는 기본인데 완전. 와이요. 오늘은 5월 16일인가 7일인가 18일이죠. 18일 토요일이고 산책 왔어요. 여기 우리 의정부에서 한 1시간 와서 포천 왔어. 포천. 여긴 포천 아트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옛날 채석장을 이제 예술 공간으로 꾸며놓은 곳이 있다 그래서 와봤어. 오늘 날씨도 좋고 하늘도 파랗게 나오고 해서 포천 아트밸리 가보자고. 아트밸리 매표소로 가는 길이야. 또 짐벌 센터에 가 맞나? 또안 맞네. 날개도 있어.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날개. 이게 채석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 깎아놓은 절벽으로 만들어서 예쁘다고 하더라고. 사람이 많아. 주차장이 꽉 찼어. 이야, 날씨가 좋아서. 현재 위치가 여기 주차장이고, 모노레일이 있어가지고 저 모노레일 산마루 공원까지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 천주호 보고 하면 되겠다. 천주산 포천 아트밸리고, 이제 바로 모노레일 타고 위로 올라가려고. 타고 바로 가야 될것 같아. 빠르게 모노레일 탑승. 모노레일이 커서 한 번에 94명 태울 수 있나봐. 오늘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출발 되게 많이 탄다. 에어컨 시원해가지고 되게 신세계야. 오. 잘 올라가네. 그냥 이거 호수구나. 아, 호수 안쪽까지도 길이 없구나. 아, 이거 같아. 여기 다 올라왔어. 엘리베이터 타고 카 모노레일 타고 올라왔어. 여기가 포천 아트밸리라고 하는 곳인 건가 봐. 사람이 많네. 이야, 입장을 환영해 주는 관악대. 관악은 아니고 음악대. 꽃도 펴 있고 사람도 많고. 여기 안에 들어간 거. 일단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는 천문 과학관인가 봐. 강아지 쉿산다. 강아지 쉿사. 몰라, 표는 안 끊어도 될것 같아. 공짜인 것 같아.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 천문 과학관이래. 천문 과학관. 수금 시화목도 쳐내며. 나사랑 카리.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주 진출에 힘이 약하긴 하지. 화려하게 만들어 놨다. 과학관은 빠르게 컷하고 밥 먹으러 왔어. 음악 들으면서 도시락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직 리허설 중인가? 모르겠다. 플루시야, 플루. 오늘 점심은 엄마가 샌드위치 만들었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싸서 먹는다. 의자는 올라갈 수가 없어. 의자인데 올라갈 수가 없어. 엉덩이만 대면 되는 곳이고. 이제 점심 먹고 천주호로 가고 있어. 천주호. 여기 아트밸린 그 천주호 하나 보려고 가는 것 같아. 와, 돌 참 기하학적인 돌. 채석장 천주호. 여기 아트밸리 하이라이트지. 여기가 채석장을, 채석장이 밑에 이제 물 채워놓고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 놨어. 입장료 5,000원의 가치가 있다 여기는. 물 색깔이 예쁘네. 거기 꼭 빙하수 얼어 녹은 물 같네. 저기는 공연장이야. 공연장이고 물이 딱 저렇게 예쁘게 차 있어.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든 거지, 채석장이라. 원래 채석장이야. 네.
포천 아트밸리에서 엄마랑 여기 예쁘네. 여기가 하이라이트야 여기서. 이제 밑에서 한번 바라보자고. 무슨 드라마도 촬영했었나봐. 밑에서 봐도 분위기 있어. 채석장 이국적인 분위기긴 하네. 사람이 만들긴 했어도. 이국적인 분위기긴 해. 포천 아트밸리. 이거 하나만 목적으로 와도 될 것 같아. 멋있네. 사슴도 만들어 놓고. 철사슴이지만 왜 저 사슴일까? 일부러 눈에 잘 띄게 만들어 놓은 걸까? 아, 아트밸리라서 예술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구나. 납득해. 엄마 그네 좋아해서 맨날 그네 타고 있고. 그네 저 보면서 타는 거지. 천주호. 천주호 해가지고 하늘에 닿는 하늘다리 하늘기둥 호. 이 뒤가 천주산인가봐. 이제 하늘정원 쪽으로 가고 있어. 저 소원의 하늘원이래. 소원. 계단이 꽤 높아 보였는데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자신 없는 사람 아예 올라가지도 말라는 거지. 조각 묘하게 만들어놨네. 애기가 위에 있는 거야? 올라가고 있어. 아름다운 아트밸리래. 좀 더 올라가야 돼 이제. 다 올라왔어. 천주 하늘 소원 전망대. 와 이제 한여름이야 한여름. 여기 다 올라왔어. 소원 하늘 전망대래. 이렇게 딱 잘라놓은 층층이 보인다. 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 층층이 잘라가지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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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깊이 있는 돌이 더 단단하게 더 멋있네. 겉에 있는 거랑 안 자른 거랑 차이가 나.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돌이 좋네. 그런 거 같지. 예, 아트밸리 천주 전 하늘 전망대에서 넘어가나. 하늘 오리 전망대. 이것 때문에 소원 전망대인가 봐. 얘네들 때문에. 저 앞쪽에 홀로 튀어 튀어나온 전망대가 있어서 저기 보고 오고. 아, 또 오늘 날씨는 좋은데 덥다. 아, 여기 거대 절벽이 있구나. 이야, 여기서 보니까 이 한쪽 면이 엄청 크구나. 이래가지고 남겨둔 거구나. 돌 이걸, 밑에는 잘라고 위에는 안 잘라서. 저긴 잘라가지고 딱 층 져 있다. 저걸 남겨놨나봐, 그냥. 위에서 보라고. 표지판도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저기 관광지까지 만들 것 같은데? 여기서 잘라가지고 밑에서 운반하고. 와, 돌이 엄청 커. 이제 또 반대쪽 전망대가 있더라고. 채석장이 아닌 쪽 전망대인 것 같아. 아따, 날 좋네. 그렇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 부지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산을 하나, 천주산을 하나 끼고 올라와서 힘들구나. 오, 무서운 거. 이제 조각 공원 둘러보면서 한 바퀴 쭉 돌면 끝일 것 같아. 그렇군. 아, 여름이다. 와,
좋은 곳이네. 평화로워. 이제 전망대에서 다 내려와서 조각공원 또 돌로 이제 조각해 놓은 곳도 있다 그래서 거기 돌고 내려가면 끝일 것 같다. 여기는 산속인데 생각보다 덥네. 엄마 뒷모습 찍어줄게. 또 그네 있으면 그네 타는 것도 찍어줄게. 이제 안에 조각공원인데 얘는 밥그릇이 넘어졌어. 이상한데 세워놨다 넘어진 거 아니야? 의도적으로 넘어뜨린 거라고? 군데군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해놨구나. 한반도야 한반도. 그렇게 찍는 거야. 아, 이게 찍는데 엄마 38선 그어도 났다. 38선도 그어놨다. 그래. 자 이거 38선도 그어놓고. 오예. 그렇게 이제 되게 바로 보이지. 북쪽으로. 북쪽으로. 이쪽이 북쪽. 남쪽으로. 거대 토끼 돌을 들래. 이게 위에서 애들이, 누우라고 애들이. 여기서 만지고. 애들이 막 올라타고. 콘크리트 만들었대. 차갑게. 콘크리트야 돌이 아니야. 초고강도 콘크리트래. 와 맨들맨들하다. 엄청 맨들맨들하다. 콘크리트가 엄청 맨들맨들해. 잘 만들었어. 재밌네. LED 색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색 바뀌게 만들어 놨구나. 예쁘네. 나무 뿌리에서 빛나는 것 같네. 역시 버섯이 있어야지. 새싹이래. 버섯이 아니었어. 새싹이야. 분명 새싹. 이제 그 전망대 위에서 봤던 데까지 왔네. 금방이네. 되게 안 커. 이제 그 전망대에서 봤던 끝부분에 있던 거까지 다 왔어. 발파공이래. 뭐가 발파공이지? 잉어도 있네. 잉어, 금붕어. 역시 오지. 밥 주는 줄 알고 오는 거야. 와, 이 돌이 커. 엄청 커서. 여기까지 와야 이제 이 돌 큰 게 느껴지네. 저기서부터 좀 멀긴 했어. 오, 채석장. 규모가 그렇게 큰 채석장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와볼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저기서 물 계속 흐르고 있나 봐. 오, 여기 분위기 괜찮네. 줄 쭉쭉쭉 그어져 있고. 채석장 분위기. 새도 울고 밑에 물고기도 있고. 저 주변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을 것 같아. 던전 입구. 다 돌았네 이걸로. 아트밸리. 와와 눈부셔. 에이, 포천 아트밸리에서 뒤에 있는 채석장이 높네. 예. 와, 높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거의 하늘이다, 하늘. 가야지, 이제. 이제 돌아가는 길이야. 얘는 하반신만 있어. 하반신만 있어. 바람의 소리를 듣다. 제목 바람의 소리를 듣다인데. 어렵네. 그니까. 좀 만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 만지라고 이렇게 온 거야. 그래? 뚫고 있다. 화강암 채석하기 위한 관리용으로 이걸로 타타타타타타타타 뚫어가지고. 천공기래. 천공기. 이거 일본에서 많이 봤지 이거. 일본에서 많이 봤어. 이건 약속바위네. 아따 돌 눌러온 은총. 돈 잘 해놨네. 손 만들기가 힘든데 하나로가 같겠지? 두 개 저렇게 했긴 더 힘들겠지? 이제 갑시다. 다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가면 이제 여기 포천 아트밸리 끝일 것 같아. 이야, 사카치 생긴 고양이네.
이야. 등에 무늬 덕이지. 호랑이 덕이지. 여기 아트밸리 고향이다. 가봤다. 바이바이. 아트밸리. 곳곳에 계곡물이 내려오는 게 예뻐. 여름엔 여기서 수영도 하겠다. 다리도 있었네. 계곡으로 가는 다리도 있었어. 거북이도 하나 있고. 거북이도 있고. 돌거북이. 경사가 세, 맞아. 내려오면 땀나. 거기 지나서 내려오면 힘들어. 모노레일 잘 샀어. 입장료 값보다 모노레일 값이 더 비싸긴 한데, 잘 샀어. 이 큰 바위. 그때 튀어나와 있어, 이렇게. 예쁘게. 우리 예뻐. 나무도 서 있고. 우리랑 저희 벽이랑 딱 여기 부분만 예쁘네. 나머지는 좀 별로인데. 바이바이. 이제 산정호수로 간다, 산정호수로.